한국 생활 7년째인 방송인 브로니는 아직도 궁금한 한국 문화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한국 얘기뿐이죠. 가끔씩 어떤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 불교 믿음 하는 사람 3,000번 3,000 한 번에? 한 번, 야, 그 하루 그래서 내가 챌린지 받았어. 외국인이라서 이거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좀 노력할 거야? 하려고 했어? 나 바보니까. I'm stupid. 미쳤죠? Yes. I'm crazy. 미쳤죠? I am. 가봤을 때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어요. 두 번? Yeah. 두 번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어색해서. 오케이. 이상해요. 180개가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운동인 줄 몰랐고 근데 다 하고 나서 증명스러워. 낯선 절문화를 배우기로 한 브로닌. 먼저 합천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해인사의 산속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백년암은 매달 3,000배 수행이 이어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왜 하필이면 3,000배일까? 브로니는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3,000번 합니까? 그 3,000번호 무슨 이유 있습니까? 부처님 한 분 한 분 해서 이제 3,000번 이제 절을 하는데 그래도 3,000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 우리 인간이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도법 중에 3,000배가 그래도 한 10시간 안에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장 힘든 기도 뭐 이런 것으로서 해서 3,000배를 하시게 된 거,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브로닌이 한국의 절문화와 불교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는 동안 어느새 백년암의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찰 곳곳을 살펴본 브로닌이 이제 법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정적을 깨는 연불 소리에 맞춰 함께 몸을 낮추는 사람들. 이들은 밤을 꼬박 세워 3,000배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선 불교 신자뿐 아니라 운동으로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브로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신기하다. 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서 어떤 부다 위에 사랑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합니다. 좀 실례지만 이해 좀 안 갑니다. 너무 어렵고 봅니다. 어머, 많이 했습니까? 네. 절 몇 개 했어? 2,500배. 2,500? 네. 왜 그거 합니까? 오늘 3,000배 꼭 해야 되니까 엄마랑 약속했어. 엄마랑 약속했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응?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몇 번 했습니까? 1,000배. 1,000배. 아이고, 왜 합니까? 보세요. 자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내리려고. 왜 합니까? 너무 왜 합니까? 힘들어.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심. 마음 대배. 같이 합시다. 아, 진짜?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같이 합니까? 같이. 아. 같이 내가... 한번 봐요? 네. 그래. 할 거야. 할 거, 한다. 아마도. 할 것이 한다. 아마도 너. 하겠습니다. 액션. 하겠습니다. 바로.